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실무 협의를 김태호 1차장이 가서 했던가 보죠. 이제 안을 던지니까 일본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겠냐?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걱정해 줄 정도로 괜찮겠냐라고 하는 반응 하나하고 그 일본으로서는 그 아주 고대했던 해법이니까 아주 환영하는데 정말 괜찮겠냐? 그리고 정말 그 지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대폭 양보를 하면은 그래도 알아서 최소한의 좀 성의는 보이지 않겠느냐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문제는 그 결과가 최소한의 성의는커녕 오히려 독도 문제 거론하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하라고 그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이제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협상도 없고 합의 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그리고 담화도 없고 선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동성명도 안 나왔죠. 네. 기자회견에 문답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수사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거에 일본 외교관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깜놀했죠.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진짜 허구시군요. 더 밟아드리겠습니다. 국익이라든가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주면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해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외교가 통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에요. 아까 판결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요. 개인 청구권 문제. 1965년 한일회담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이 맺어지잖아요. 이때 다 일괄적으로 넘겨줬다. 청구권 문제는 그걸로 끝났다는 게 일본 쪽 입장 아닙니까? 근대법 원리 중에 하나가 국가와 국민의 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를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다. 한일협정 그 자체에 개인 청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거기에 참고를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은 1965년에 한일협정의 결과물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본관계잖아요. 한일협정 청구권만 생각하지만 기본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앞으로 나갈 거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법 지배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못했죠. 부분이 하나 있었죠.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청구권 얘기를 하면 5억 달러 우리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3억 달러는 용역과 상품의 제공이에요. 그것도 일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억은 차관인데 그거는 빌리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해서 갚는 거예요.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주장일 뿐인데 그대로 수용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우리 외교관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국제정치 외교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그 협상력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청구권 자체를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일본에게 다 넘겨줘버린 게 칼자루를 일본에 쥐어줘버린 거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앞으로 이 건은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추가적인 요구를 해올 거다. 지금 이미 일본의 그 뭐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독도를 그렇죠. 다 다케시마로 표시하고 다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동원은 자원에서 천황폐하에게 충성한 것이다로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하고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수입하는 문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계승이 됐는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의 내용은 첫 번째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두 번째가 문화교류 협력과 같은 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범들을 분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일본이 그 이후에 내각이 계속 바뀌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베 정권 이후에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나 강제동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내각의 전체적인 입장을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을 계승하겠다가 아니라 이후에 아베까지 포함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강제동원을 부정해왔던 것들까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계승한다는 겁니까? 이토이로 히로부미하고 안중근 의사를 둘 다 계승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어있고 기시다 총리의 발언 중에서 하나 잘 보면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네, 그렇게 표현했죠. 네,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그래서 한일합방도 합법적이고 일본 제국의 일부분으로서 한반도가 존재했는데 한반도 내에 있던 그 노동자들을 다시 말해서 일본의 특정한 지방처럼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정상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면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강제징용을 마치 근대적인 노무관계처럼 표현을 한 것이고 식민지 체제에서의 강제징용과 노동, 동원 이런 것 자체를 전혀 무시한 채 마치 근대적인 관계처럼 만드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둘러싸여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을 사회에 퍼뜨리게 하고 날조된 역사 인식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미래 희망보다는 암울하게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느껴지죠.